내가 오늘 아침에 무련듯 용훈 씨한테 오늘 무당감이 점을 보러 올 것이다. 그랬어. 근데 아까 내가 누구한테 헐뜯 넌 무당감이야 이렇게 농담으로 겁을 줬어. 응? 애기? 걔는 걔는 무당감은 아니야. 근데 신기는 있어. 신기는 있다 뿐이지 무당감은 아니야. 그러나 당신은 이미 일곱 살 때부터 우리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주 가는 게 좀 마음이가. 솔직히 말해서 당신 점집에 갈 때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점집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그냥 오늘 점을 그 어떤 무당이 너 점을 너무너무 잘 봐줬어. 속 시원하게 너무 잘 봐줬어. 근데 그 집에 두 번 가면 실증 나노. 다른 집 가야 돼. 그렇긴 한데 그 집가 막 저랑 제일 잘 맞춰 제 상황에 대해 제일 잘 맞추고 그러면 이제 자주는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요. 내가 왜 그런 말 하냐면 잘 듣고 이야기를 해. 한 번 점을 보고 나서 네. 또 두 번 점을 보고 나서 점집이 나를 자꾸 부르거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는 막 깃발이 달려 있잖아요. 점집은 보통 사람 그냥 점집이거나 하는데 저는 지금 된다고 하면 가볼까? 약간 계속 그냥 그러니까 이유 없다고. 맞아요. 무슨 네가 회사가 답답해서 가는거나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하고 싸울 수도 있어. 사람은 금방 싸워서 우리는 내일 만나지 말자. 그럼 내일 또 만나. 너네들은 항상 너는 어느 남자든 만나면 그래 헤어져. 그게 18번지거든. 근데 막상 그 이야기를 해놓고 내일 뻔히 만날 줄 알면서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점집 닦고 있으면 너는 그 점집 들어가. 그거 물어보러. 어? 뭐 깊은 것도 물어보러 가는 거 아니야. 어? 깊은 거는 가면 물어보긴 하는데. 아, 내 말은 우리가 깊은 거 하나 딱 물어봤으면 그걸로 끝나잖아. 맞아요. 끝나는데 너는 그게 아니라는 뜻이야. 네. 점집 많이 다녔다니까 이상 헛소리만 삐약삐약을 접하지 말기는 못 알아듣고. 네. 우리 한번 물어보자. 네가 어렸을 때부터 있지. 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네. 3학년 때부터 너네 집은 우리 같은 무속인이 있었네. 잘 모르겠어? 없다고 하긴 하는데. 없다고? 없대요. 누가? 물어보면 뭐 할머니도 그렇고 없대요. 항상. 할머니가 이걸 모른다고? 너네 할머니가? 네. 근데 저희 할머니는 무당이 아니거든. 너네 할머니는 무당 아닌 건 알아. 응. 그러나 할머니는 니에 대해서 숨겨주겠지. 그런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말 삼천포로 빠져나갔다. 너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야기하다가 너는 지금 무당 있어 이렇게 나가버렸다. 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린 나이잖아. 말을 하자면 어린 나이에 엄마 아버지 말을 하는 거야. 두 부모의 그늘이 없으라야. 크게 대답해 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늘 애로워요. 어? 네. 할머니가 아무리 잘해준다 치더라도 항상 허파에 구멍 난 것 같아요. 맞아. 가슴 속에서 항상 한 번이라도 가슴 속에 와 단 게 없어요. 없어요. 겉으로는 진짜로 미친년이야. 저요? 남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맞아요. 발랑 까지게 보이고. 되게. 말도 싸가지 족도 없게 하고. 누구 싸우자는 건지, 말하자는 건지, 덤비자는 건지, 그딴 식으로 말을 하고. 맞아요. 근데 정말 그걸 나를 포장한 거거든. 저를 포장, 지키려고. 마음으로 포장한 거거든. 맞아요. 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냥 내 부모가 나한테 저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누가 핫도그를 먹고 있으면 내 엄마가 나한테 저렇게 핫도그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저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렇게 살아오는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돼버렸네. 응? 17을 어떻게 넘겼니 너?
싶었던 적 되게 많아요. 그러나 안 죽어. 안 죽어요. 절대로 못 죽어. 응?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 죽이지 않으니까. 너는 할머니가, 응? 하나님이 보호사, 보호하사. 너는 할머니가 보호하사야. 응? 그리고 한 번 또 물어볼게. 왜 사람을 돈으로 사니? 돈으로 산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있으면 그냥 밥 한 끼 더 사고 그런 건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유가 제가. 어렸을 때 18, 17, 네. 뭐 20살, 21살 네. 뭐 20대 초반을 말을 하는 거야. 지금 20대 초반이면 난 쪽팔린 거고 20대 초반을 말은 하는데 친구가 보고 싶으면 나도 보고 싶어 말하면 되는데 네가 또 그렇게 말을 갖다가 또 내 성격이 성격이야. 맞아요. 겉으로만 되게 아까 내가 까졌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얘 울라면 울지 그냥 질질 흘리고만 있어. 응? 그래서 겉으로만 발랑 까지는 해서 누가 보고 싶다 해도 네가 그 애한테 나 너 좋아 그렇게 말을 못해 네가. 맞아요. 응? 나 너 좋아 나랑 같이 있어줘 나 지금 힘들어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니? 항상 니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가 돼버렸어. 살아오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근데 그게 제가 더 상처가 되더라고. 나중에. 이 너는 두 가지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 어떤 상처냐면 하나는 내가 못 들어줬어. 미안하다. 내가 지금 울면 안 된다. 자꾸 눈 수술한 데가 자꾸 이렇게 너무 막 애리다. 그래서 울면 안 된단다. 나도 근데 가슴은 울고 있다. 네가 울고 있기 때문에 네가 눈물을 흘려서 우는 게 아니라 난 니들이 눈물을 흘려서 내가 같이 울어주는 거 아니야. 니네 가슴이 울면 내가 울지 너네들이 응응 대성 통곡을 해봐라. 내 가슴에서 와닿지 않으면 안 웃는다. 안 웃는단다. 어? 근데 네 가슴이 참 너무 살기가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한다. 지금도 지쳤다고 말한다.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지쳐서 그냥 밥을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일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도 있지 책임감 때문에 네가 다 그 일을 하고 있단다 애야. 너 어쩌면 좋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 여기서 오늘 나이를 많이 물어보네. 적어봐 나이. 나이하고 생일만 생일하고 띠만 적어봐. 나이하고요? 음력으로 적어요 생일? 너래 혹시 바닷가에 고향인 사람이 누구야? 아빠 쪽이요. 제주도. 제주도? 네. 이쪽에서 이미 신예 하강 하셨어요. 아, 그래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 네. 이북 쪽 고향인 사람은 누구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 네. 그럼 엄마 성씨하고 네 성씨만 재봐. 저요? 어. 할머니 성씨만. 외할머니? 다. 성씨 안 가마다. 친할머니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름도 몰라요. 할머니, 외할머니. 여기서는 제주도가 나와서 바닷가 고향인 게 이분이 중국성이에요. 중국성이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나는 묶어서 북한하고 같이 말을 하거든. 근데 너는 이미 말문 터진 데는 너는 이미 22살 응? 17살 때 그런부터 너는 이미 말문 터졌어. 응? 그럼 막 이렇게 맞춰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욕심이지. 아. 그냥 네가 말해놓고 넌 내 말이겠지. 아,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 좀 별로인 것 같아. 걔 사기꾼일 것 같아. 그러면 다음 맞지. 친구도 다 아니래요. 다 아니고 야 어디 봐 직업이랑 다 확인하고 했는데 아닌데 그냥 기분이 좀 쎄. 아니야. 그럼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고. 그치? 맞아. 이게 무당의 직신법이야, 직신법. 응? 근데 네가 그걸 근데 또 무당은 참 무당이란 단어가 옛날에 무당 안 했을 때는 그냥 친구들하고 이야기했어. 야 꽃이 난 이런 색깔인데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지 않니? 그냥 막 놀아. 근데 지금 무당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 근데 무당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틀리면 저 무당 저것도 못 맞춰? 할까봐 정말 말을 못하는 것도 있어. 내가 소심 나도 소심 내가 할 때 나 소심한 성격이라고. 아까 나 막 춤추고 노래하고 했잖아. 난 소심한 성격인데 그 성격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왜 이 말 하냐. 너도 되게 소심한 성격이거든. 맞아. 어? 근데 아닌 척 할래. 아닌 척. 아닌 척.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가슴이 정말 울고 있는 애가 너야. 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너는 100% 무당이야.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확인을 하러 왔지. 제가 많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많이 다니고 있는데 거의 한 80%는 해야 된다고 하고 20%는 그럴 깜냥은 안 된다고 하고.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감히 나도 여기 앉아서 너한테 무당감이나 아니라 그 자격 없어. 누가 감히 무당감이나 아니라 자격을 하고 기다 아니다 자격을 할까. 무당이 어디 있는데 그러면 무당감이 100% 있는 무당감이 있으면 좋겠지. 그러면 왜 신발을 신고 다닐 거고 왜 걸어 다닐 거고 그러겠어. 날라다니고 그리고 자기 앞니를 왜 못 보겠니. 닦아가는 거 아니겠니. 그치? 그런 인생에 따라서 너 인생이 망가져주는 인생을 왜 못 보고 있는데. 너 한번 지금까지 보자. 너 남자 사귀어가지고 지금까지 네 남자가 옆에서 오래 머문 적 있었어? 없어요. 없지? 네. 또 한번 물어보자. 친구들이 너한테 오래 머문 적 있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너는 항상 외로운 거야. 너 부모가 너한테 오래 머문 적 있어? 머문 적조차가 없죠. 그치? 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모 공 다 끊어졌다 그랬어. 응? 그러니까 항상 뭐 친구든 뭐 남자친구든 항상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잘해주거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아니 너는 본심이야. 내가 이것은 너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 앞에 있다가 칭찬한 게 아니야. 나는 일명 물론 이것도 점이지. 내가 뭐든 마음으로 본다 이야기를 했더니 마음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좀 공수더라고. 난 내가 착각했어 이때껏. 나는 점을 마음으로 본다 그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나는 점을 마음으로 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수인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뚫고 볼 수 있게끔 공수를 준 거야. 저 마음은 이렇게 착하다. 저 아이 마음은 이렇게 착하다. 내가 너랑 아프다 보니까 그런 줄 알았단 말이지. 근데 너는 진짜 마음은 깨끗해. 깨끗한데 뭐가 중요하냐. 너는 어렸을 때 이미 간지수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지나고 갔을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간지수는 안 들어올 거야. 긴가만 대답해줘. 맞아요. 응? 네가 15살 때부터 말하자면 15살, 14살 그런 무릎부터 20살까지 간제수란 단어를 매일 달고 살았을 거야. 맞아요. 응? 인생을 갖다가 정말 던질 수 있는 돌이라면 인생에 저기 나라가 내 허공에 뭐가 맞을 수 있는 거라면 돌로 다 깨 부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너였어. 항상 그리고 남자를 쳐다보더라도 항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네가 좋아했어야 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더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 맞아요. 응? 그리고 항상 뒤통수를 당하든지 네가 뒤통수를 치든지 오르가지를 못했단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너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네가 웬만한 사람 사람한테 마음의 문을 일부러 네가 니를 지키기 위함에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야. 맞아요. 근데 한번 너한테 마음을 주기 시작했다. 너는 정말 네 뱃속에 진국이라 그래야 되지. 너 뱃속에 진국까지 짜가지고 그 사람 죽어간다면 매길 내가 너야. 맞아요. 도망 안 간다는 뜻이야. 응? 근데
저는 도망 안 가는데. 그러니까 그 도망 안 간다고. 응?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이대로 뭐를 바꾸려 생각하지 마. 뭘 바꾸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딱 좋은 나이야. 좋은 나이인데 네가 웃긴 게 있어. 신이라면 또 신이란 거 없다. 그것도 나와. 그냥 나와. 거기서 이야기하고 신이 아니라면 뭔지 모르고 짜증이 나. 어, 맞아. 좀도 좀도 못 보면서 씨발. 야, 나도 그 정도는 더 잘 보겠다. 마음속으로. 네, 실제로도 어. 그 정도는 저도 말하겠어요. 좀 제대로 좀 봐달라고 말했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한테 갔었는데 방울을 흔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울이 양쪽에 두 개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만 흔들잖아요. 그래서 막 뭐 말을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젊은 여자였거든요. 좀 갑자기 짜증나더라고. 저분 그냥 일반인이 말할 수 있는 거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방울 양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 이제 동작 이건 할머니래요. 그래서 그럼 두 개 다 흔들어서 양쪽에다 물어봐 달라고. 좀 하나만 흔드니까 대답이 좀 성이 안 찬다고. 이거 이 정도는 나도 말하겠다.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네가 정말로 인간인 네가 인간인 네가 신이 아니라면 기분이 좋겠지. 근데 네 몸에 신이 그걸 들었을 때 기분이 좋겠니?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것 같아. 어, 다 가르쳐줬지? 어? 야, 장군님이 어디 갔든 장군님이고 대신 할머니가 어디 갔든 대신 할머니고 지금 이상한 막 말이 나온다. 네 동작 어떤 동작이고 싸나뻑이 동작이야. 그래서 네가 한 번 하나면 눈깔 베는 게 없어. 완전 미친놈이야. 어, 어? 네가 만약에 술 한 잔 먹었다 싸움 났다 그 술집은 제발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하고 빌어야 돼 너한테. 진짜 좀 그런 게 있어. 앞뒤가 안 보여. 그냥 하나만. 딱 5분만 도망가 있으면 돼. 너 하나 있을 때. 그러면 오늘치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왜 그랬지? 더 오히려 미안한 생각 있지? 미안한 생각이 더 들어. 내가 왜 그랬지? 어? 분명히 내가 사과하거든. 근데 화날 때만 건들지 마. 화날 때 제발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했더라도 네 화날 때만 안 건들면 돼. 맞아. 그냥 잠시 화날 때만 옳은 소리 했다도 화날 때만 그 뚜두루 깨버리고 싶을 때만 안 건들면 조용히 이제 제가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렇지. 이랬거든요. 맞아. 그래서 더 못 대처먹었다 그래요. 애야, 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 한 적 있단다. 무당감들은 그래 네 풀어먹으려면 그냥 술집 가서 풀어먹어. 또 커피숍 가서 풀어먹어. 또 노래를 하면서 풀어먹어. 아니면 피부샵을 하면서 풀어먹어. 메뉴케를 바르면서 풀어먹어. 눈썹을 바르면서 풀어먹어. 여러 가지를 시키거든. 근데 너는 무당으로 풀어먹어.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응. 안 그러면 저는 계속 힘들까요? 헤매지 말라는 뜻이야. 왜 그러냐면 네가 지금 무당에게 억대를 안 잡아서 여기 무당에 일을 안 받아서 그렇지. 네가 일을 받고 나면은 또 이 세계에 네가 승부를 걸 거고 또 신이 또 오고 차. 그냥 일마 어리부리 신은 아니야. 그냥 네가 산천에서 울고만 다니는 그런 제자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또 제자치고 산천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제자가 어디 있겠니. 그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또 영도 아까 네가 말했듯이 다 보이기도 하고 사람을 빌어가려면 어?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 돼. 근데 그게 나쁜 일이 아니야. 나는 진짜 솔직히 정말 말씀대로 정말 너는 무당을 깡냥은 아니야 이러면서 솔직히 진짜 화나거든요. 짜증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80%는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면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되는 거면 저는 솔직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할 생각은 있냐고. 아니 정말 해야 되는 거면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냐고. 해야 하지 않겠냐. 난 솔직히 뭐 무당일은 뭐 나쁘고 뭐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래도 막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진짜 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해가지고 막 더 힘들어, 삶이 더 힘들어지고 이런 거 많이 봐서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사람이면 정말 진지하게 뭐 생각을 해서 뭐 어떻게 저는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는 그 많은 사람을 오늘 겁나게 많이 데리고 왔지 밖에 보니까 정말 사람 열받게 지금 차는데 저 또라이 새끼 뭐 있어 저 개또라이야 저 용궁이 저거 어? 내가 오늘 아침 이런 말을 했어. 먼저 왔더라 용궁이가 오길래 오늘 무당 와 전 보러 내가 무당 가면 오면 떨어 이렇게 떨고 저 많은 분들 중에 그게 좋아요 저. 어 이 사실 쟤는 나 웃으면서 이렇게 봤잖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검은 거 놀려다니면서 이 사람 놀고 다닌 거 봤잖아 내가 이래? 이래? 이렇게 놀고 다닌 거 봤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말 안 시켰잖아 네 아 저는 별거 아닌가 나는? 아니 이제 너는 여기서 제대로 된 공수를 주고 여기서 너한테 말하지 한마디씩만 하지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많은 말을 어떻게 하니 사람 너무 많으니까 너 내가 전 봐줬으니까 가 아, 너 많으니까 일부러 웃자고 한 소리인데 너는 무당이야 만약에 신엄마가 너를 잘 이끌어주고 네가 잘만 따라준다면 너는 일단 네가 신의 세계로 왔을 때 네 남자는 줄 거야 그럼 저 스쳐 지나간 남자가 아닌 넌 남자는 줄 거라고 이제 무슨 뜻인지 알지? 눈물 흘리는 남자가 아니라 항상 남자 뒤만 보는 그런 너가 아닌 정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할아버지 심부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남자는 줄 거야 어? 그리고 일단 방황을 덜할 거야 너는 지금까지도 너는 지금까지도 방황을 해 어? 마음의 방황 어? 너 나이 이 정도 나이면 방황 지나갈 나이야 근데 너는 신의 방황이지 인간의 방황 아니야 방황 아니야. 나 발음도 안 줬어. 신의 저 방황이지 인간의 방황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냥 네가 그냥 더 다치기 전에 어? 너는 이상하게 다치면 응? 뼈 있지. 뼈로 다칠 거야. 응? 달은 한번 쳐봤을 텐데. 달? 응, 다리. 다리요? 응. 잘못 한번 꺾은 적 없어? 꺾은 적은 없어. 너 잘못 한번 꺾은 적 있어? 잘 생각해봐. 일단 제 기억나는 나이 한해서는 없고 어렸을 때는 그냥 침대에서 한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침대에서. 다리 한번 살짝 꺾은 적 있어. 그거는 이제 경고야. 경고니까 네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 일단 다리는 했대. 근데 내년부터는 정말로 네가 내년 내 혼년부터는 기부스야. 아, 어. 여태까지는 다친 것보다는 그냥 뭐 친구들이만 놀러 가자 뭐 이런 거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한 몇 번 그런 게 있는 게 몇 번은 그냥 너네끼리 갔다 나 왠지 가고 싶지 않아 이랬거든요. 항상 안 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일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다녔으니까 안 다치게 하시는지 나를 들 수도 있지. 그리고 피곤하게 지금 뭐 그냥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돈적으로도 힘들고 다 힘든데 희한하게 또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죽고 싶다 이럴 때 조금씩 그 조금씩 이제 해결이 된다 해야 되나? 약간 돈도 진짜 막 내가 내일 당장 해결해야 되겠는데 막 사람 미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지금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이러면 희한하게 또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막 돈이 나와가지고 급한 거 해결돼. 그리고 네가 돈에 어칠 때는 돈은 있으면은 내일이 어떻게 된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 맞아요. 내일 어떻게 넌 참 고맙다. 인정을 빨리빨리 잘해줬어. 어떤 사람은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미쳐버리거든 정말로. 또 넘어가야 되고 해줘야 되는데 너는 그 생각 안 해. 돈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이제 그때서 이제 생각해요. 막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전에는
그것도 한 5일이나 남겨놓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뭐 한 달 전부터 고민한 것도 아니야. 5일이나 남겨놓고 그때까지 또 먹고 싶은 것도 먹어. 맞아요. 생각도 안 하고. 응? 이게 하도 다녀서 그런지 그런 말을 하도 들으니까 아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겠지.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한 하루 이틀 남았을 때는 진짜 미쳐요. 나 혼자 그러다가 진짜 당일날 막 갑자기 해결이 된다거나 이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전날 또 뭐 한 5일 전까지만 해도 뭐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다 유리저리 신의 길을 와도 너 니도 잘할 수 있고 또 니가 진짜로 안 해서 그렇지 니가 한번 기도에 빠진 들으면 그 기도의 맛을 드린다 그래야 되지 맛을 드리면은 니가 기도 가지 말라 그러던 나 기도 가고 싶어야 저 기도 좀 데리고 와주세요 어? 그렇게 할 애가 너야 그래서 나는 니가 그냥 어차피 올 길이라면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아프지 마 내가 제일 후회스러운 거 항상 내가 노트북에서 그랬잖아 너무 아픈 게 고통스럽다 나는 안 아프고 왔다면 날아다닐 것 같다 뛰어다닐 것 같고 내 제가족들이 부산에서 많이 울고 있다 제주도에서 울고 싶다 울고 있다 내 성격이 그렇거든 그 사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를 막 그냥 끌고 밤 12시 1시고 그냥 내려가는 성격이 내 성격이거든 근데 내가 아프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고 하루에 두세 사람 정도 보면 기가 딸려서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지 이 사람이 너무 생각나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안 좋다는 뜻이거든 근데 전화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게 얼마나 눈물 난 줄 알아? 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난 몸이 건강하니까 아니 신은 뭘로도 쳐 너는 이미 아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미 쳤다 그랬어 그치? 이미 응?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중반까지가 최악이었어요 아까 또 15살? 16살? 네, 그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말했어 정말 최악이었어요 사는 게 왜냐면 그때는 이제 신이 막 발동했거든 진짜 최악이었어 발동해서 그건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네 그치? 발동했거든 더 이상 가지 말자 아 너도 내 훈련부터 또 시작이야 아 내 훈련부터 또 시작하면 너는 어떻게 할래? 너 약 먹어봐 백날 너 이만 다쳐 손만 쓰러 너 목매봐 소창이 끊어져 너 옥상에서 떨어내려지마 죽지는 않고 병신데 병신된다 그러더라고 어. 죽진 않는다고 죽지는 않고 병신데 그 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을 해주는 분들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여태까지 계속 힘들면서 점집 나는 이 정도라면 이 정도 나이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너 나를 나에 대해서 아니? 나 뭐 처음 나를 오늘 처음 본 거니? 저 점집 다니려고 막 인터넷 검색도 해. 아니 아니 유튜브에서도 안 봤어? 네. 나에 대해서 처음 오는 게 처음 거야? 네. 근데 사람들이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유튜브에서 좀 알려졌어 내가 알려졌나 봐. 근데 내가 되게 무서운 줄 아는 거거든? 나 안 무서워. 좀 좋은데요. 그치. 왜 좋냐면, 네가 그만큼 외롭고 힘들고 사는 애한테는 소리 안 질러. 근데, 막, 애들을 방치하거나 그럴 때도 내가 그냥 내 화에 소리 지르고 그 사람은 애들이 다음에 어떻게 클까? 너처럼 외롭게 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기를 부른 것 뿐이야.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냥 마음 그만 갈팡질팡해. 뭐 물어보고 싶은가?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닌 건데요. 괜찮아요. 별거 아닌 건데 제가 남자친구랑 네. 헤어진 지 5개월 됐거든요. 네. 나쁜 년. 저요? 어. 아까 내가 들으면서 그랬지. 너 남자친구랑 헤어졌지? 그랬지. 아니야. 너 그랬잖아. 아 그거 헤어지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싸워서 헤어진 거잖아. 그 새끼가 나쁜 새끼예요. 진짜. 아니 내 말은 그 새끼가 나 아니다. 아까 물어봤을 때. 어 아니요. 그래서 아 얘 어 얘 전 못알아서 그랬잖아. 또 전보기 만만치 않겠구만. 또, 무조건 아니다 또 할까 그런 사람도 있거든. 아니다 해놓고 밖에 딱 카메라가 꺼지면은 지들도 그런 게 있기는 있나봐. 보살은 다 맞았어요. 근데 왜 아니라 그랬어?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 아 저는 헷갈렸어요.